10초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초 남았습니다. 3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UB 대 NP 예비 경기. 시간입니다. 자, 지금 NP 뭐 다른 팀명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튼 NP입니다. 현재 1대0으로 UB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조타콘 마스터즈 그랜드 파이널 두 번째 경기 접어들었고요. 나무종료 수호자 그리고 요술사 베네즈는 UB, NP는 똑같이 모래저왕 그리고 닉산에서 빼주는 가운데 2호가 등장을 합니다. 자, UB 뭐 2호를 녹여줄 만한 조합을 가져올지, 일단 아까 KP 선수 슬라다가 한번 제대로 먹히긴 했는데 한 번 더 디스럽터 슬라다로 갑니다. 이 조합으로 몰아붙인다라는 거죠.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NP 여기서 불꽃령을 선택해줄지. 일단은 2픽 2호는 나왔습니다만 2호와 함께할 영웅 누가 있는가? 10초 한 번 더 불꽃령인가? 아니면은 5초 남았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2호 군단사령관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가능하긴 하고요. 자, 한 번 더 불꽃령으로 갑니다. 양 팀 다 뱀핑은 비슷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수정의 여인이 아닌 2호가 나왔고, 자, 그렇다면 뱀 쪽으로 수정의 여인이 나올 것 같고요. 10초 남았습니다. 가시멧 돼지 먼저 빼주고 있습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NP 입장에서는 이전 경기에 복수홀령 그리고 그림자 막이 상당히 거슬릴 텐데, 난 디스럽터 슬라단 막을 수가 없습니다만 대지렁 빼주고 복수홀령까지 제거해 주던가. 10초 남았습니다. 아니면 사실 그거 말고 다른 영웅들 좀 더 걸리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그림자 막이 빼주고요. 우리는 여기서 아마 리나벤. 근데 이제 태업장이 아니고 아우 선수 영웅이 하나 빠질 것 같은데, 수정의 여인 빼주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만, 뭐 아우 선수 다른 영웅들 안 되는 건 아니고 슬라다 상대면 대질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아까도 약간 뭐 슬라다가 있는 거 알면은 대질을 뽑아주는 것도 괜찮지만, 오히려 이 NP의 스타일 자체가 파밍을 잘하는 서포트, 물론 대질의 레인은 되게 잘 밀지 몰라도 크립들, 자신의 어두운 물결에 바다에 크립들이 있지 않는다면은 그 푸시력이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수정회오리는 그에 비하면은 그래도 수정회오리 뭐 정말 필요하면 궁극기까지 쓰면서 레인을 밀어낼 수 있긴 합니다. 자, 팀 NP 뉴비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뉴비 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경기 자신들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NP가 중간에 약간 아이템 선택에 있어서의 뭐 미스라든지 여러가지 좀 운영에 있어서 되게 끈덕지게 혹은 되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 보여준 반면에, 뉴비는 계속해서 정말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보여준 그런 운영의 실마리, 살짝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뉴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밴에서 퍽 빠져버립니다. 레디언트 진영의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미드 제거해주고 있고 여기서 대지령 벤을 대지령 우사까지 줍니다. 자, 1경이랑 똑같이 우사 제거해주는데 대지령은 상관없다, 대지령은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건가요? 대지령 나오면 아마 이번엔 진짜 오공합사를 뽑아낼 기세긴 한데, 일단 태업장애가 남아있긴 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뉴비 슬라다 디스럽터 예비 시간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조합이긴 한데, 자, NP가 한 경기만의 해법을 가져왔을지, 뉴비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른 세 픽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변형이 틀려지거든요. 오히려 예비 시간 훨씬 덜 쓴 것은 NP. 자, 똑같이 대지령까지는 레디언트 진영이 가져갑니다.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NP의 3피에 2호 불꽃령 미드에서는 누구를 이어줄 것인가?
지금 카카오 선수 아까의 대지령 실력이면은 2호까지 항상 2인 스턴, 3인 스턴 맞추는 건 1도 아니긴 한데요. 5초 남았습니다. 대지령, 디스럽터, 슬러 다 똑같은 조합. 자, 이번에는 파트선수 그리고 MSS 선수, 특히나 MSS 선수가 조금 더 캐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웅 나오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워낙 뭐 피플이 넓은 선수긴 하지만 생각보다 에니그마가 물론 어쩔 수 없이 나온 픽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뭐 임팩트를 가지기 힘든 영웅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이제서야 아까는 예비시간 사용하고 있는 상황. 그냥 대지령의 로밍을 오금업사 혹은 태업적으로 다시 막아줄 것인가. NP 일단 파일라이다의 선수가 2호기 때문에 태업장애를 아오이 선수가 잡아줄 수 있긴 하거든요. 직권도사 아오이 선수가 서폿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MSS 선수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NP 여기서 변수를 하나 날립니다. 물론 대지령의 침묵이 잘 들어간다면 궁극기에서 끊어줄 수 있긴 하지만 한번 쓰기만 하면 그냥 까다로운 영웅이거든요. 5초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웬 뉴비가 리나 축구운도사 이거 스턴 꽤나 많습니다. 스턴과 침묵이 넘치는 뉴비 이번에도 싸워줄 생각이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나를 5초 남았습니다. 특이 있을지 뭐 축구운도사가 미드에서 붙어준다면 사실 리나도 초반 파밍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시간입니다. 그나마 되게 견제를 당하는 와중에도 싸울 수 있는데 자 군단사령 결국 2호 군단사령관 나오고요. 이건 그냥 파트 선수가 리나 상대로 불꽃령으로 고통 감내하는 픽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카운터가 나올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고통의 호환 같은 픽도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NP가 군단사령관 뽑아주면서 5초 남았습니다. 대지령 리나의 스턴과 침묵을 좀 배제할 수 있는 수단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예비 시간입니다. 예비 뭐 사실 파트 선수 메두사 밴 괜찮고요. 파트 선수라면 솔직히 여기서 바이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군단사령관 버텨주고 있고 불꽃령이 2호와 함께 기동력 챙겨주는 가운데 바이퍼 뭐 스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레인전 뭐 리나 선수 세지가 않다는 점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MP 여기서 5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캐리 유비는 한 번 더 불꽃령 갈 수도 있지만 흑퇴마 레디언트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군단사령관 오프 축구노사 서폿 불꽃령의 포지션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MP 2호 조합 갑니까?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NP 예비 시간은 뭐 1분 남짓 남아 있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군단 사령관 2호 그리고 불꽃령 서포트 직권도사 이번에도 불꽃령이 꽤나 고통을 받으면서 시작하되 군단 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하는 스노블링이거든요. 다만 레인전에 깊게 관여하기가 힘들다는 점. 마지막 30초. 뉴비 NP 1픽씩 남기고 있습니다. 1경기 NP 뭐 끈덕지 운영을 하긴 했지만 결국 화력에서 패배했는데 이번에도 딱히 맞 화력을 갖추기보다는 진짜 그냥 축권도사와 군단사령관의 약간 서로간 스킬 연계 그리고 한타에서의 교란을 통해서 상대방의 딜링을 최대한 분산시키겠다라는
환영창. 자, 그럼 환영창 기사 정말 상대방을 더욱더 교란시키겠다라는 것을 보이고 파트 선수의 비대 환영창 기사. 그 세이프레인 MB 선수의 불꽃령, 파일라이다의 선수의 2호, 아우 선수의 축권도사, 그리고 MSS 선수의 군단사령관 인데 뉴비 군단사령관 2호를 디스럽터 대지령과 함께 찢어버릴 수 있는 캐리. 지금 감염무사 무난하고요. 5초 남았습니다. 환영창 기사 여기서 예비 시간입니다. 환영창 기사를 스벤으로 환영창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죠. 레인저도 다 레인저도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스턴, 방어력 오라 다 있고요. 액티브긴 하지만 일단은 환영창기사를 쓸어버릴만한 수단이 있지만 또 동시에 환영창기사가 스벤의 스턴 무시해내면서 마나만 태우면서 돌아다니면은 스벤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거든요. 마지막 픽으로 스벤 가져오면서 뉴비 파밍 속도에 있어서도 환영창에서 썰어내는 속도에 있어서도 이득 가져갑니다만 직권도사가 계속 뛰어버리면은 그거 정말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 뉴비 가장 중요한 것은 디세이블, 침묵, 스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냥 기동력으로 운영하겠다라는 NP인데 초반 레인전이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이러면은 레인전에서 군단사령관 2호 레인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군단사령관 2호 레인부터 터지면서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환영창에서 레인 갱킹 가고 엠비선수 레인 갱킹 가고 여행의 장화 아클라이 반지 여행의 장화까지 올라가야 되는 불꽃령과 환영창기사가 그 전에 죽기 시작하면은 NP의 운영은 아예 시작도 못한 채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뉴비 지금 강력한 픽 가져왔고 이제 NP가 레인전을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뉴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만큼 초반 레인전 이득을 봐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거죠. 일단은 팀 NP 다른 팀명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NP입니다. 여하튼 NP고 진짜 NP 맞습니다. NP? NP죠. 뭐 어쨌든간 뉴비 대 NP 누가 준우승을 할 수 있느냐 싸움처럼 보이지만 뉴비 오늘만큼은 진짜 TI 초청도 받을 수 있는 포스로 NP를 1경기 몰아붙였습니다. 2경기에서 똑같이 활약해줄 수 있을지. 자, 슬라다 디스럽트 대지령 똑같은 3-4-5번 조합에다가 이제 미드 리나 그리고 세이프레인 스벤으로 보완해주고 있는 뉴비 하나 녹이고 그냥 거기서 끝을 내버릴 수 있는 조합이긴 한데요. 자, 작전 시간 끝이 나고 있는데 서포트 축권도사 아오이 선수가 얼마나 이 축권도사 궁극기로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축권도사 궁극기 아우 선수가 이전에 한번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군에 세이브 할 수는 없지만 적군에게서 띄워주고 스턴 넣어주고 디스펠 걸어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벤의 이런 전쟁 함성을 마법 해제 그리고 스벤이든 리나든 딜러를 띄워주고 타겟팅에다가 스턴 넣어주고 그런 입도탈을 아우 선수 이번 한타마다 해줘야 되거든요. 축권도사 궁극기가 100% 발휘되지 않는다면 힘든데 문제는 스벤의 데미지로 축권도사의 이런 궁극기 전사들 녹을 수 있고 환영창에서의 환영들도 나오기가 무섭게 썰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NP 어마어마한 변수를 두고 있고요. 일시정지 되어 경기가 일시정지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일시정지 되어 있는 게임 어쩐지 작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NP 대 뉴비 경기가 아직 멈춰 있는데
뭐 유일한 경기 조타컵 마스터즈 오전제 그랜드 파이널 MP 대 뉴비 경기 현재 시청하고 계시고요. 자, 뉴비 대 NP 1경기 뉴비가 가져간 가운데 거의 다시 한번 똑같은 오프레이너 서포진을 가져온 뉴비. 하지만 그 상대로 다시 한번 불꽃령 꺼내 들지만 그 외의 영웅들 조금 더 레인저부터 압박할 수 있는 MSS 선수, 파일라이다이 선수 2호, 아우 선수의 축권도사, 그리고 파스 선수의 환영창기사 들고 왔습니다. 다만 무기 선수의 스벤 자체가 헌터도 좋고 파밍도 좋다는 점, 하지만 리나와 파밍을 분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경기가 어쨌든 간 일시 정지가 풀려야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기술적인 문제겠죠. 그럼 문제 해결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퍼즐 풀리고 있고요. 어쨌든가 1경기 약간 NP의 전원들이 조금은 MB 선수가 화면창에서 이동하고 파스 선수가 불꽃령으로 가는 가운데 뭔가 1경기에는 NP 전원이 살짝 컨디션이 난조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래 시선 홀을 쓰고도 스턴을 못 맞추는 파스 선수라든지 살짝은 그런 컨디션 난조가 있었긴 했는데, 자, 과연 이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폼을 되찾을 수 있을지. 파트 선수의 불꽃령이 리나와 맞붙게 되고요. 아우 선수는 일단 바로 포트를 타고 있습니다. 전투를 치우고 약 들어주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튼튼한 방패를 가지 않는 축권도사고요. 대지령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언더가드를 박아줄 것 같은 축권도사. 상대방의 연막이 없으면 확인했습니다. 자, 파일라이다의 선수는 빠른 물병 준비해주고 있고 분단사령관 파일라이다의 선수 어디까지 가서 와디 가나요? 자, 상대방의 연막 와딩을 봐줬는데 이거 대지령 그냥 왔다가 빠지는 거 하다가 안쪽까지 들어가 보고요. 감시와드를 들고 있는 축권도사긴 한데 아마 여기 크립이 뜨지 않으면 무난하게 디와딩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파스 선수도 최대한 아군에게 붙어보려고 하지만 목단과 두 개 받고 축권도사 목단과 두 개와 치유 물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MB 선수가 앞쪽에서 환영창기사 잡아주고 있고 케이프 선수가 아래쪽 룬을 먹으러 오는데, 자, 그런 만큼 아래쪽에서 오히려 싸워주고 있고 북 선수 스턴 넣어서 준비하고 있죠. 자, 이건 오히려 스턴 같이 안 맞겠다는 거죠. 2호가 먹고요. 2호가 먹고 MS 선수 연결해주면서 일단 최대한 치유물약 써줍니다. MS 선수 치유물약과 요정불꽃 사용하긴 했지만 체력이 꽤나 많이 빠진 상황. 페이스 선수 계속 괴롭히는 2호 물병 나오고 그러면서 아래쪽에서는 슬로우 사용해서 또 이번에도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키를 냅니다. 다만 체력이 좀 많이 빠졌고 치유물약 그래도 많이 들고 있어요. 자, MB 선수 아래쪽에서 일단은 레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KP 선수가 이거 뒤쪽에서 오는 게 막혔고요. 일단 여기서 풀링 막힌 거 보면 100골드 쫓아가는데 파트 선수 이거는 이제 시야에 보입니다. 오는 게 보였죠. 이러면은 불꽃령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자, 위에서 MS 선수 2대2 레인인데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일단 바로 물병 미드레인에 치유물약 가자마자 2호 받습니다. MB 선수 KP 선수와 1대1 막타 되게 잘 쳐주고 있고요. 디와딩 아우 선수 목담 걸어 먹습니다. 이건 바로 KP 선수죠. 파트 선수 2호 포탈 타고 있고요. 바로 미드레인 도와주고 있는데 파트 선수 치유물약까지 활용하면서 체력 풀로 채웁니다. 물병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위에서 포탈 사용했기 때문에 군사사령과 의동한 2레벨 찍는 거 외에는 큰 이득이 없거든요. 대지령과의 싸움 일단은 불꽃은 2레벨이긴 한데 파트 선수 데미지 두 번 있고 빠져나갑니다. 방패가 없기 때문에 체력은 많이 깎이긴 하지만
또 사이고스 견제 이어지고 있고 권도사 킬푼수 일단은 포탈 받았고요. 슬로우가 많고 스턴이 없다는 거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크립트 끊어주는 MSS 선수 일단 파밍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스럽터가 뭐 풀링으로 이걸 더 이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요 이블룸 못 쓰나요? 아 스냅까지 오는 거 보고 좀 봐줍니다. 신중컬은 불꽃령 리나 괴롭히러 가다가 자, 리나 상대로 계속 파밍? 아 그래서 디나이 잘 치고 있습니다만 역시 리나 데미지도 패시블 통해서 공격수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요. 신속화를 아로로 먹고 갑니다. 소모하고요. 아 이거 딜밖에 주고 이러면 카카 선수 계속 포탈을 소모해야죠. 자 슬라다도 이제 도망쳐야 됩니다. 신속화 먹은 축구노선 오고 있거든요. 아로로 다녀오고 엠비 선수 레디언 뒤에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검증 격려 하지만 케이프 선수 그냥 맞딜하면서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풀링까지 해주면서 아예 이쪽 레인은 NP의 세이프 레인이 되어 갑니다. 오히려 NP 세이프 레인 케이프 선수가 잘 압박해주고 있는데 로 이제 슬슬 견제 이어지고 있고요. 이터널 엠비 선수 신발 준비하고 있지만 신발 이후에 물병 아클레 반지까지 뽑아내는 게 화영창기사 여행장 가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리나 스턴은 있는데 슬로우 빗나가고 자 불꽃령 뒤로 잘 빠집니다. 이건 잘 읽었죠. 자 빗나서는 근데 2레벨 약간 레벨에 있어서 페이 선수 아 스벤은 3레벨 자 디스부터 3레벨 2호와 군단사령관의 레벨이 아 여기서 이 원걸킬도 잡아야지 돌아오는거죠. 3레벨 찍는 군단사령관 하여튼 대지랑 와주고 있고요. 하여 오는거 대충 예측은 했습니다. 여기 와드가 있었거든요. 자, 군단사령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굴의 의지에 안 찍고 있고요. 약간 카카 선수 이번에는 날카로운 갱킹이 좀 힘든 상황. 포탑 쪽에 다이브해가지고 갱킹 가져 오 2연속 클릭. 포탑 쪽에 다이브해가지고 선취점 가져가는 거는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긴 하지만 자 풍요룬 빼앗아 먹는 대지령 아오이 선수가 자신의 풍요룬 찾아가고 케이프 선수 뒤로 빠져서 4레벨 이후에 풍요룬까지 먹습니다. 아 리나가 뭐라고 하는데 축구노사 신발 나왔고 에베트 선수는 이제 3레벨에서 4레벨까지 올라갈 준비고 이온은 어쨌든간 과충전만 있으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물병을 아직 못 채우고 있죠. 자 환영참기사 그 와중에 막타 2위 자 기본적으로 KP 선수랑 스벤이 경험치를 못 먹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막타가 좀 부족한 상황 군사사령관 이거는 역주행 명수 찍었는데 불굴의 의지도 없고 2호도 없는 상태에서 꽤나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뒤로 빠져나가네요. 잘 빠져나갑니다. MSS 선수 상대방 서포터 동선 잘 읽어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프레이너의 필수 소양이기도 하지만 잘하기 힘들기도 하죠. 도타 역시 시야의 제한 그리고 실수를 항상 유도하는 그림 5분 되면서 재단대 충전되고요. 투명화 먹고 리나 놀이로 옵니다. 갖고 오 라구나 블레이드로 그냥 바로 자 불의보호막 없애버리고요. 아 역으로 카카 선수에게 들어갑니다. SC도 방금 그냥 라그나블레이드 선택이 너무 좋았죠. 그냥 라그나블레이드 활용하면서 브레보막 3레벨 지워버린다 이런 군단사령관도 아 나 왜 왔지 위쪽에서 경험치 살짝 낭비되고 있고요. 내가 재단 쓰러 가는데 막지는 못하는 상황. 카카 선수 일단 와드 받았는데 재단 쓰고 와딩 해주겠죠. 자 이호와 함께 페이스 선수 만납니다. 어 잔상이 있긴 있거든요. 3레벨에 와딩해주고 풀링 못해가 와딩해주고요. 하지만 이거 감샤드 사거리에 살짝 안 들어오네요. 들어가고 잔상 들어가고요. 하지만 이거 2호 있습니다. 군단사령관 너무 노리러 가면 안 돼요. 일단 노리감소 들어갔고 예를 들고 2속까지 올리고 빠져나가고 재단 타이밍인가요? 물병 비어있거든요. 재단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파일라이다의 선수가 물병 채우고 재단 넣어주고요. 케이프 선수 일단 5레벨까지 찍습니다. 환영창기사 네, 케이프 선수가 스턴 넣어주고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령 룬 먹으러 왔지만 이미 2호가 가져간 룬이죠. 환영창기사는 영혼의 반지 빌드 가지고 있고 신발 없이 아클레 반지 먼저 가지고 있고요.
재단 사용하면서 쓰라다 리나 한 번 더 마나와 체력을 채웁니다. 지난 사람과 이오와 함께 레인 섰지만 막타를 잘 가져간 거 외에는 지금 뚜렷이 이득이 없는 상황이지 모든 코어들 잘 크면서 자 초중반 난전이 꽤나 재밌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험치에 있어서는 화끈하게 써줄게. MS 선수가 살짝 부족한 상황. 강타 그냥 없애버리면서 시야 제거하지만 언덕 위에 시야가 있긴 합니다. 자 리나가 수입 1위, 2, 3위가 NP 3위도 아 2, 3위 3 NP 그 4, 5, 5위가 일단 군단 사령관과 스벤 같은 레인에 있는 두 영웅들이죠. 살짝 케이프 선수의 수입이 부족하지만 또 케이프 선수 일단 수라다란 영웅 자체가 어쨌든 파밍만 잘 되면은. 다이어의 3위로 과열할 수 있고 레벨 먹으면은 수입 부족해도 레벨만 잘 먹으면은 이동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 폭주 이거 바로 미드레인 디바딩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00골드 먹기 위해서 약간 막타 집니다. 자 엠비 선수 계속해서 이 영혼의 반지로 체력 회복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좋은 물건이군. 제 생활은 좋군요. 아끼는데 물건도 더불어 빨라졌군. 풍요룸까지 먹고 파트너를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에서 축군도사 혼자 레인컷 주면서 상대방이 미드 미싱을 외치게 만들긴 했지만 축군도사 4레벨과 어둠의 파밍 갔습니다. 슬슬 MS 선수 5레벨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은 5레벨 될 때까지 레인에서 킬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건 뉴비의 큰 성공이긴 합니다. 수라다. 자 일단 기운광 와서 리나 가고요. 승패 상황 현재 이어지지만 수라다 잘 버티고 있고 리나 신배장화 나왔고 라그나 블레이드 쿨다운 돌아와 있고요. 서로 되게 조심스럽게 지정한 중에 불 쓰고 그냥 레인 밀어내고 파밍 가져갈 무기 선수. 무기 선수 스턴 빗나가고 스로드 빗나가고 마트 선수 그냥 앞으로 걸었을 뿐인데 큰 문제 없이 해결되고요. 아킬레만 준비하고 재생하고 진행하고 집에 한번 군당 옵니다. 그 아니면 뒤쪽에 갑니다. 스벤 혼자 남아있다는 거 아는 거죠? 잔상 돌리는데 들어가나요 파트 선수? 어쨌든 시합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드에서는 아오이 선수가 사망하고요. 2호가 얻지만 2호까지 잡히는 게 나오기 직전이죠. 자 마법막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뒤쪽에 크립에 타면서 역으로 가고요. 아 재단 위쪽에서 막아줄 수 있는 영웅들이 없는 와중에 두 번째 쫓아가지만 잔상 하나 더 잔상 하나 더 쓰기 조금 위험하고 불타는 주먹은 안 찍었고요. 그래서 MS 선수 페이 선수 노를 줍니다. 아우 선수가 일단 여기서 2레스까지 찍어주면서 일단 4레벨에서 멈추긴 하는데 뭐 그래도 리나 미드 다이브 쳐가지고 아싸하게 잡아낸 거고요. 자 위쪽에 킬각 제로 갔다가 약간 이오와 군단 사령관이 먼저 들어가면서 디스럽터든 스베이는 잡아내지 못했고 그거지 미드 찔리는 상황. 유비 확실히 오늘 전투감도 살아 있습니다만 MB 선수가 프리파밍 여행의 장화 준비하고 있고요. 여행의 장화까지 1400골드 남았습니다. 자 무기 선수 파밍하는 거 발견했고요. 자 크리 주둔 뺏어 먹고 스벤 스턴 넣으려고 했지만 바로 결투 걸리면서 데미지 가져가는 군단 사령관. 마트 선수 일단 킬 신비룸 먹고 이득 보고요. 스턴도 다 침묵 걸렸지만 그래서 스턴 안 맞았고 안쪽에 남아 라그나 블레이드 맞았어요. 하지만 스턴! 스턴 선수 방금 스턴 너무 잘 넣어주면서 카카 선수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아니 리나 방금 스턴 너무 아름다웠죠? 자 근데 위에서 스벤이 죽은 거에 대한 교환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킬이 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지 이득은 아닙니다. 마지막 엠비 선수 만화가 별로 없긴 한데 그렇다고 막대를 못 치는 건 아니고요. 케이프 선수와 계속해서 견제 싸움. 자 그래서 연막 두고 위에 왔는데 MS 선수 일단은
구도가 뒤에서 붙어있긴 한데 이거는 너무 딜이 많다라면서 파일라이다 선수 물병이 차 있었으면 갔겠지만 물병이 없었죠. 자, 그리고 역으로 연막도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군대 사령관 살아나자마자 위쪽으로 오나요? 리나가 위쪽 혼자 있는데 아 이거 좀 위험합니다. 들어가서 묶어 죽어요. 자 일단 죽고 나서 스턴을 맞았습니다만 2호 붙어서 주워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리나 잡아내는 풀리어 뭐 도와줄 수 있는 아군들은 없었고요. 자, 그 와중에 아래쪽 1차 디나이하는 쓰라다. 하지만 첫 번째 포탑 밀어내는 상황. 여행 장화를 가는 포로가 둘이나 되고 2호까지 있기 때문에 MP 상대로 지금 포탑 하나하나가 디나이든 아이든 중요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단사령관 전멸한 검 800골도 남아있고요. 환영창 기사 일단은 마법막대를 먼저 샀지만 여행에다가 500골을 남기고 있고요. 자 턴 돌굴러 가유. 아 이거는 오히려 디서프터의 스킬 콤보를 다 꺼버리는 파트 선수였고요. 심지어 이거 2호가 궁 써줄까? 노노. 자, 전멸한 검 군단사령관 빠르게 올리고 있고 K톤 또한 전멸한 검 올라오고 있는데 살짝 부족합니다. 자 2호 재배치 들어오고 있고 쓰라다 스턴 대기하나요? 아! 스턴 피하는 파트 선수! 오늘 SCC 선수와 파트 선수의 피지컬 싸움이 아주 그냥 미쳤네요. 스턴 오케이. 파트 선수 미쳤습니다. 미쳤어. 아까 리나 스턴 대지 리나 대지랑 위에서 디스럽터 아래에서 슬라다 모든 영웅들 스턴을 그냥 다 손쉽게 꼬아버리고 있습니다. 불꽃령이 이렇게 사기입니다 여러분. 불꽃령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이쪽에 두 명 동시에 포탑 타는데 일어서 여행의 정화 나온 환영청기사 아가데미 홀 그리고 군사의 검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스탯템은 충분합니다. 가난자의 방패, 영혼의 반지, 아퀼라의 반지, 마법 지팡이 초반 스탯템 꽉꽉 채우고 있고요. 골드는 사양하지 않는다. 본령 근데 잘하네요. 스파타 선수 지금 만약 죽게 된다면은 바로 칼라가 뭐 살 수 있게 칼라가 뭐 예약만 눌러놓고 지금 여행의 장화 100골이 남았죠. 이게 뉴비가 NP의 여행의 장화 주켈레가 뛰기 전에 뭐라 붙여야 된다고 했었던 그림이 바로 이거죠. 스킬 먹는 거 확인하는 파트 선수 잠시 알아서 안 보이네요. 지금 삥 돌아가는데 무기 선수 이거는 환영창 기사도 옆에 있습니다. 일단 혼자 남은 케이프 선수를 노리죠. 이제 케이프 선수 빠져나가고 자 와딩하는데 감시하드는 이제 자체적인 시야가 없어진 상태라서 힘들고요. 파트 선수 밤시야로 깨서 케이프 선수가 여기서 어기적 되면은 잡아낼 생각이었나요? 일단은 크립 정리하면서 2차를 코어 둘이서 압박해 주는 가운데 리나가 위쪽 1차 밀어줍니다만 불꽃이 오고 있고요. 뒤에서 궁 쓰고 들어오는 상황! 자 이거는 2호도 왔고 하지만 2호 오자마자 일단 주방장 치고 걸리고 2호가 먼저 사망하지만 이거는 너무 스턴 잔상으로 돌렸는데 페이스 선수 결투 무효화 MS 선수 나 방금까지 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오이 선수가 뒤에서 궁 쓰고 들어간 거 치고는 일단 잔상과 MS 선수도 갑자기 피지컬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환영왕 환영들 뭐라 넣으면서 디스럽터 잡아가나요? 자 디스럽터 일단 잔상과 전자기 폭풍으로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만 2차 조금 밀리다가 위쪽 1차 막히고 2호 재배치 그리고 아오이 선수 궁극기 전부 다 호되게 당한 상황. 엠비 선수 지금 역시 영혼여창 피해 플러스 75 찍어주고요. 카카 선수까지 돌아옵니다. 궁극기는 쿨다운 디서프터는 궁극기 여전히 쿨다운 2호 위치 대기하고 있고요. 자 스턴 돌굴러 와유 피하는 엠비 선수 하지만 이제 다이브 준비 완료입니다. 엠비 선수 들어가고 리나 붙었어요. 자 칼라가보 쓰고 돌아오는 불꽃력 선도 피해내고 잔여운 데미지도 마무리 그리고 불굴의 의지 공속크립 써주면서 그렇죠 공속크립 버프가 최고시다. 파일라이드 선수가 크립 끊어주는 동안 포탑 때리고 있고 옆에서 아오이 선수 밀어내고 룸 먹는 유비 하지만 초반 페이스가 너무 LP 공속으로 가고 있고요. 자 수벤이 최대한 광대가면으로 포탑 막아주고 있지만 공성 크립의 공성이 미쳤습니다. 자, 제가 먹고 공격을 들어가는데 디나일 한번 쳐봐라 스베나 이거죠. 하지만 이쪽 포탑 밀리고 미드 포탑 디나일라도 해야죠. 그래도 부기 선수 한 대 치고 뒤로 빠지면서 파트 선수의 연계를 피한 게 아니라 화염 선수 만화 앞에 없는 거였고요.
와, 아직 축구노사 눌러주겠는데, 축구노사. 어, 일단은, 버티고 있고, 아, 2호 재배치, 급고, 여행에 나가 오고, 결치 데미지, 아, 저, 잠깐만요. 나 전멸 나가면 사는 케이프 선수. 아니, 내가 뭘 잘못 했다고 다 오는 거야? 2호, 위로 날아갑니다만, 죽지 않고요. 자, 일단 디서프트 아래쪽으로 오는 거, 시야로 확인합니다. 전멸로 분단전관. 일단은 분단전관과 슬라다 둘 다 전멸하고 같이 죽이긴 했습니다만 현재 첫 번째 칼을 꺼내들고 열심히 휘두르고 있던 것은 MP 아우 선수의 궁극기가 돌아오는 이 타이밍에 유비가 연막 한번 써서 뭔가 템포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일단 리나 혈석 준비하고 있고요. 자, 2호는 일단 과충전 3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자, 위에서 대지령 일단 위치 살짝 보였습니다. 이거 와드 있었거든요.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죠. 엠선수 아래쪽에서 약간 위치 잡아주다가 대지령이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대지령 바로 쿠타. 아, 바로 쿠타 아래쪽 합류해주고 있고 연막 쓰고 아래쪽에서 MSS 선수 노리고 있는 가운데 불꽃령이 먼저 물리고요. 일단은 스턴도 걸립니다. 자, 이거 피해보려고 했지만 불꽃령 카드 가면 쓰고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자, 이거는 스라다의 스턴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이 불타는 주먹 쓴 위치에서 스라다가 전멸로 피하면서 정말 양팀 다 아까부터 정말 점일초에 기적을 노리고 있는데 2호 재배치 8초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심해, 조심해야 됩니다. MS 선수는 칼라가 보지 없긴 한데 지금 전자기 폭풍 빠진 거 알고요. 다이아 탐색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포탈로 오고 있고 그래서 바로 결제 걸어줍니다. 아우에서 바로 군 사용하고 군나들은 거한서 넣어주고 있는데 스라다 뛰어주고 스냅 군 사용하는데 자 디서프트까지 왔고요. 하이라이다 선수 아직 살아있나요? 1초 남기고 빠져나갑니다. 아우에서 잡아내는 군 선수 하지만 이거는 자 MS 선수가 킬 내고요. 사용장에서 침묵 걸리고 스턴 걸리고 일단은 입니다 사용하면서 디서프트 가고요. MS 선수가 2연속 처치 자 결투는 실패했지만 그 이유는 실패하지 않는다. 북풀까지 오면서 카카노때 사망 그를 리더로 쭉 이어지면서 묶어놓고 너는 죽어라. 아우이 선수가 궁극기 사용 이후에 숭고한 희생해주면서 2호도 안 죽었고요. 그리고 아래쪽 포탑도 지켜내고 코어들이 전부 다 이득 보는 그림 나오면서 4-1 교환 슬라더 혼자 사망하고 1000골드 먹는 군단장관 부자 되세요. MS 선수 이건 좀 쓸만하겠어. 이거는 NP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흐름 가져오자마자 뉴비 근데 까다롭게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장기사 이제는 지금 약간 템이 꼬였죠? 아가님의 홀을 가느냐 분쇄검 가느냐 나는 둘 다. 자 그리고 결투 들어가면서 디서프터 가장 결투로 먹기 편한 대사. 자 그리고 지금 대지형 도착합니다. 재단을 한번 써봐라. 아 리나 버렸습니다. 일단 안 갈래. 카카 선수 스턴 넣어주지만 MP 이제 갈게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크리티 밀어주는 가운데 칼날 가보 완성되는 MSS 선수 그날만 받으면 되고요. 자, 이제 이 미드 2차 포탑 나쁘다고 있고 이쪽 2차 시내 정보로 다 먹혔고 뉴비 NP의 페이스대로 완벽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무기 선수 여전히 파밍 잘하지만 스벤은 파밍을 앞서 나가야지 이렇게 1위 자리 혹은 비슷하게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화용창교사 상대로. 연막 한번 하나요? 불꽃령 좀 봐지면서 아 이것은 갱킹의 느낌이 난다. 낯선 레인에서 익숙한 갱킹의 냄새가 난다. 자 2호 일단은 메칸즘 준비해주고 있고요. 메칸즘 쓰기도 꽤나 어려운데 자 여기서 군사상관 과감한 결투 데미지 가능한 디서프터 MS 선수 외톨이 결투는 조금 무리죠. 어쨌든가 그래도 뉴비의 위치를 뉴비의 행방을 끌어내면서 2차 포탑 데미지 누적될 수 있도록 만들어냈고요. 자 적이 전부 다 미드에 있다. 그 디서프터 사실 데미지 먹어봤자 큰 일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사연속 처치 골드를 준 게 좀 아깝죠. 423골드 리나가 3위로 수입 올라옵니다. 그래서 포탑 디나이 체력까지 내려가는데 아우 선수 군기 돌아와 있고 감시하다만 바가지는 뉴비 하지만 이쪽엔 없고요. 그러면서 M선수도 미드 밀어주고 있고 불꽃령 정글과 동시에 자 집에 갔다가
링켄에서 준비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MP 부분형인데 1경기에서 사실 유래신상을 볼 이후에 방어력 템이 너무 올라가지 않으면서 무기력이 취약하면서 보여주긴 했거든요. 탱키 하면은 사실 뒤에 나오는 불꽃령, 마법 불꽃령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죠. 물리 딜링 불꽃령, 한마디로 전장경로로 대포되는 불꽃령, 물리 불꽃령은 그 물리 데미지 아이템을 받아보니까 체력을 위한 탱키면 템을 못 가는 반면에 마법 아이템은 그게 아니거든요. 마법 불꽃령은 여기서 탱키면 먼저 불꽃령 이거 재밌게 들어옵니다. 아웃은 녹아버리는데 유용 혼자 왔다가 혼자 세이브할 새도 없이 스턴했고요. 이호가 앞에서 이제 어그로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호가 어그로 끌어주면은 지금 자기 이렇게 끝나죠. 이호 9킬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거는 빠져나오고 자 지다 옆에서 자 이호 사망하고 자 1차 밀어내고요. 서포트를 잡아내고 저단 밀어내는데 자 그동안 미드 2차 좀 많이 빠졌고요. 사회청기사 뒤로 빠지고 자 2차부터 갈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남아있는 영웅들 잡으러 가나요? 킥 선수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피해 없이 이탈하는 성공하면서 뮤비 또한 자, 한테서 이득 2부의 수입 앞서 나갑니다. 자, 수입 1, 2위에 스벤과 리나. 자, 스벤은 광기 가면 전멸단검 2후 아이템. 일단은 그림자 부자 SCC 선수 패스 2부. 가나요? 플래그버 쓰고 한번 눈을 던져봐라 이건데 결국 들어옵니다. 그래서 돌플러 와유 피합니다. 자, 데미지도 먹고 혈석도 깎고 자, 리나 바로 부활하긴 하는데 혈석 10스택이 더 약간 가슴 아프죠. 자 스벤은 현재까지 수입을 크로커 잘 맞추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1차 이거 사이드 나오고요. 엠비 선수가 위쪽에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가님의 호흡을 준비하고 있고요. 레디언티의 하부 포탑이 디나이되었습니다. 오공 뒤 받으면서 그냥 아가님의 호흡을 먼저 올릴 생각이죠. 자 1차부터 디나이하고 자 엠비 선수 지금 한타가 아니라 그냥 아가님의 홀로 스탯과 푸시를 노려주면서 아 그래 우리 레토 타지 좀 너무하네요. 일단은 크립 정리하고 자 이오도 메칸즈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 가운데 마터 선수 링켄의 구슬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아우이 선수가 뒤에 붙어주고 있는데 엠비 선수 위치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자 뒤쪽에 있는 아우이 선수도 눌러버리고요. 자 이거 추가적으로 들어가나요? 엠비 선수 자 시야 포스턴 피하고 포탈 사용하는데 아 침묵 사용합니다. 자 일단 이것도 여행 시작하나요? 일단 잔상으로 돌려주는데 하나 이거 선 잔상 이후 연결에 피할 수가 없고요. 아가님의 홀 200볼을 남긴 상태에서 자, 그래도 그 와중 2차 밀어주고 미드 2차도 긁어주고요. 2차 포탑 2개 밀고 영웅 2개 내주는 거 약간 MP가 아까는 한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자살 운영을 해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영웅과 포탑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타가 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물론 스벤의 화력은 아직도 무시무시하지만 스벤의 화력을 무시할 만한 탱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꽃령은 링킹의 것을 화영창기사는 아가님의 홀 가 오인도 탑을 열어야지 뭔가 방어가 가능한 상황. 자, 불꽃령은 밀어주고 바로 빠지고요. 아래쪽 정글 넘어준 다음에 레인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바로 아벤저 볼 구매를 해야겠나요? 그래서 벌목 토끼 팔아주고 아벤저 볼. 자, 그 이후에 분산의 검까지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화용창기사 탱킹 빌드 갈 수 있습니다. 스카디에는 타라스케 심장, 나비검 정도로 안 죽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감시하드 박아주는데 감시하드 박는 것까지 받고요. 들어가서 뒤쪽부터 물어주는데 아, 다 물렸어요. 사용들이 물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슬라다 선 넣어주지만 아웃은 죽었고 마스터 선수가 마무리. 자, 북풍여사 무언가 하나를 더 먹어보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세심한 컨트롤. 언덕이 올라가면 리나 만나고요. 리나 회로를 띄워주고 풍전사 사라집니다. 아, 사이클론 왜 이렇게 사이클론 됐을까. 로샨 가져가는 상황. 사실 MP가 그렇게까지 로샨을 잘 먹는 조합이라고 하긴 힘들지만 애초에 지금 레인을 워낙에 잘 먹기 때문에 레인을 워낙에 잘 밀어놨기 때문에 로샨을 안심하고 갈 수 있고 미드부터 비즈사의 체력 하는 카니스가 미드라고 보입니다. 그러겠어,
아가님의 홀 이후에 자 여기서 화염창기사 스탯템을 올려줄지 아니면 분사의 검 클래식하게 올려줄지 일단 분사의 검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화염창기사의 너무 핵심적인 아이템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생략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서포트들의 만화가 갉아먹어주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유대 신성한 홀 거의 완성되어 가고요. 분사사령관 칼과 갑옷 이후에 칠흑광의 지팡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모거봉둥이 봤습니다. 저 다음에는 아무래도 천상의 미늘창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사실 여기서 칠흑광의 지팡이 이전에 천상의 미늘창 먼저 올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했습니다만 먼저 물려고 들어가는 MP 입장에서 MP가 좀 더 부지했다면 천상의 미늘창이 먼저였겠지만 지금 자신들을 먼저 물고 확실하게 한 번 끊고 시작하는 게 낫기 때문에 칠흑광의 지팡이 그런 식의 아이템 선택 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웃 선수가 한 대 터지면은 MSS 선수가 마무리. 자 옆에서 연막 쓰고 뉴비 들어옵니다. 와딩하면서 찔러고 들어오지만 자 파트 선수 앞세우고 들어가죠. 파트 선수 알기스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연막을 하는데 분명 일단은 알기스 되고요. 사용하는 아웃 선수 그러면은 스톱 넣어주고 치료한 지팡이 씁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디서프터 아무것도 못하고 자 일단 사망에 직접 자 사망은 파일라인 선수에게 사망 파일라인 선수는 연속 아이고 아 연결 쓰면서 살아나갑니다. 카카오 선수 사망했고 자 2호 최대한 시간 풀어주면서 자 잡아냈고 스톱 피해내는 엠비 선수 부전형하고 혼자서 버티지만 결투 아 살짝 불꽃이 데미지 준 다음에 사망 그리고 아가님의 홀로 영원의 창 끊기 시작하는데 스팬 7원 18 끊기면은 꼽짝 못해 하지만 포탈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 없고 KP 선수까지 포탈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 스턴이 일단은 불꽃령의 화염샷을 끊기는 순간 포탈 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뉴비 하지만 그래도 오프레이너와 서폿 내주고 미드 리나가 잡혔다는 거 자 그래 데미지 먹었으니까 이득이죠 결투 피해 승리 가져가는 리나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뉴비도 상당히 대등한 싸움 해줬습니다. 알기스가 불꽃을 소모됐다는 것 때문에 사실 MP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분 좋은 한타는 아니었고요. 캘리포니언 방어력 찍어주는 불꽃령 내가 가지 자 환영창기사 분사의 검 올라가고 있고요. 자, 혈석은 11스택 하지만 분사의 검이 나오는 화염창의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체력은 많이 낮아졌지만 디나이 범위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방금 한타에서 뉴비가 확실히 이득 보고 알기스까지 뺀 관계로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꽃령 여기서 치료한 지팡이가 아닌 성공을 올라오고 있고 디서프터 가나하면 가나할수록 정말 비참하죠. 아까처럼 전멸러금 나오고 아가님의 홀 나오고 그런 거 전부 다 좋았을 시간 얘기입니다. 자, 파트 선수는 레토타의 극치인 신광검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힘들은 먹고 있는 파트 선수 스타원 이어지고요. 이거는 그냥 잡아냅니다. 자, 눈을 잡아낼 생각이고, 자, 2호, 제작시 2부에 연결, 스피드가 뜨면서 빠져나가는데, 자, 옆에서 실험한 지팡이 쓰고, 분사령관 싸워줍니다. 자, 이건 벌써 걸었어요. 자, 2호까지 녹아버리고, 자, 룬 지역에서 파트너스 녹는 것부터 시작하는 1차 포탑의 붕괴. 이거는 그냥 2차 멤버도 오지 않고, 스크래프시 해줬으면 좀 더 나았겠지만, 제 미드 1차 밀어내지만 2차는 외부 방지가 걸려있죠. 빠져나가는 엠 선수 지금 대지령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감시야 사용해서 빠져나가려 하지만 유래 신성한 홀 걸렸고요. 스턴 들어가고 화염창기사 아 침묵 연계 지금 유비는 어쨌든 한번 스턴 들어가면 무한 스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한 지팡이 이후에 연계 좀 잘 넣어야 됩니다. 역장 쿨다운 들어가고 한 번에 이거는 거의 뭐 수입을 한 번에 유비가 확 끌어오고요. NP 되게 정교한 운영으로 버티고 있었던 만큼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끊기는 그래요. 파트 선수가 물리는 순간 다 빠졌어야 되는데 빠지질 못했죠. 뉴비는 한번 파고들면 무한으로 파고들 수 있는 조합인 점을 조심해야 되고
마트 선수도 여기서 신광검이 아니라 칠흥환 팡이를 올려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긴 합니다.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신비루는 먹었고, 자 이렇게 2차 압박하고 있는데 이건 2차 내줘야 되는 구역이 됐고, 자 축구노사 하부 준비되었고 염도는 스파이까지 나옵니다. 파일라이더 선수 메칸즘은 나왔는데, 자 아래쪽 2차 밀고 일단 미드 2차 쪽으로 돌아가는 뉴비. 환영창 기사 아직 죽어 있고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캐네 구슬 역시나 준비합니다. 오늘은 7호화 지판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 NP. 아, 더블 데미지 먹은 MS 선수 연막 쓰고 위쪽에 불구경 쪽으로 붙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죠. 여기서 눈 없어진 거를 봤습니다. 뉴비 탐색 써주고 있지만 탐색 안쓰고요. 탐색이 없어질 때쯤에 아 그래도 아이 계속 불꽃력 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환영청기사가 아래쪽 그리고 미드 밀어주는 가운데 위쪽으로 합류하는 상황. 투명 아 어둠의 검 쓰고 쓰나다 오고 있고요. 하지만 보입니다. 위쪽에 다 숨어 있는데 불꽃력 앞으로 들어가서 자 역으로 스턴 지지만 침묵 선 어긋났고요. 빈케 곳을 지나가고 자 들어가서 써줍니다. 리나 먼저 누벼 버리고 시작하면은 자, 궁기 사용하는 대지령. 하지만, 군단사령과 궁기 맞아 맞자죠. 자, 군단 불꽃력 세이브 해주는 이유! 이것이! 준비된 한타! NP가 원하는 시기 한타 해주고요. 케이크 선수, 자, 스턴 넣어줍니다. 포탈 들어가고 있고. 자, 위에서 궁기 선수 혼자 남았죠. 자, 바로 길막해주고 슬로우 걸리고. 포탈 없는 찐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도 잡아내는 파트 선수. 유연수 쳤지 잘리고 이거 고르마 뽑아내야지. 왜냐면은 MP는 한타를 해도 3차 바로 앞에서 해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자 이러면은 3차 밀릴 위기가 너무 커집니다. 감시하드 아 관찰하네. 감시와드는 없고요. 감시와드를 박아줘야지. 아 캡틴은 어둠의 검 아니 리나는 어둠의 검 풀렸고요. 자 이건 스냅 고르마 없으면 못 막습니다. 3차 밀려요. 이거 영역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축구도서 궁극기 없고 이어도 궁극기 결투 나와 있어. 그렇지 스냅 골드바 해야죠. 자 이러면은 바로 스턴 넣어주고 킥선수 자 연차 스냅 스턴 자 지나가고요. 스냅 골드바 했지만 오히려 스나다한테 들어가고 파트선수 킬 내고 빠져나갑니다. 재단 켜주지만 의미가 없고 한타 게시자인 스나다가 여기서 죽어버리면서 오히려 스벤이 돌아왔지만 스벤이 먼저 한타 열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그러면서 축구도서 궁극기 옵니다. 이어 궁극기는 3초 남았고요. 메칸즘도 풀려 돌아왔고 엠선수 원거리 병부터 쳐주는데 자 리케의 곳을 풀리고 화형들로 병영 완성시키고 잔상 들어가는데 화형장에서 지금 잡았습니다만 2호 세이브! 자 이거 2호 돌아가는 타이밍에 싸우나요? 하지만 궁극기에 15초씩 남아있는 군자사령관 무선수 계속해서 슬로우 만화 제거 들어가는데 2호 연결 타이밍! 자 일단 아우 선수의 스턴 풀어주고 자 파일라이다의 선수에게 스킬 많이 사용하면서 뉴비 킬 가져갑니다. 25초 뒤면은 뉴비 자신들이 한 턱이 돌아오는데 그 전에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아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우 선수 궁극기 사용합니다. 카카 선수 스턴 넣어주지만 데미지 재단 키지만 스맨! 스벤이 녹아버립니다. 골드바 없는 스벤 골드바 썼다가 죽은거죠. MP 한 번에 끝을 내버린다. 어쨌든 병을 다 밀어놓을 수 있다면은 자 디나 사용하면서 사망하는 리나. 하지만 리나 돌아오는데 시간 걸리고요.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이득을 본다는 거는 한타 한 번으로도 이렇게 오브젝티브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파트 선수 뒤서부터 묶어내고 뒤서부터 궁극기는 있습니다만 뒤에서 빠지는 KP 선수 자 여기서 밀고 미드 2차도 크립들이 밀어버립니다. 자 위쪽 밀어내고 뒤로 빠지나요. NP 길고 긴 한타 끝에 자 위쪽 병원 깔끔하게 밀어내고 스맨의 골드바 뽑아내고 스맨 또 한번 잡아내고 빠집니다. 리나도 혈석 8까지 내려가고 7호원 스파인 켜서 3타 해봤지만 NP 스턴이 없는 대신에 자신들도 이탈할 수 있는 기능 특히나 2호 세이브가 미쳤습니다. 경각까지 올라가는 파일라이다이 선수의 2호. 그래도 미드 2차 밀어냈고 모든 3차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음 로션 한타 시간 까다롭게 가져갈 것 같은데 KP 선수 일단 와도 없어지는 거 이후 확인했고요. 그럼 뒤로 살짝 빠져야죠. 불꽃령 신광검 나왔고 이제서야 7호환 지팡이 준비를 합니다. 상대방의 전멸당을 계속 끊어내면서 지링 넣겠다. 7호환 지팡이 이후에 8세구죠. 자 어둠의 검 나오는 군나사람과 나를 따르라. 정말 파일라이더 선수와
바트 선수 그리고 엠비 선수 또한 최대한 상대방의 스킬을 낭비시키는 이중자 재배치 그리고 이 불꽃령의 불타는 주먹과 잔영 터뜨리기로 초반에 이득 잘 살리고 중간에 약간 한타 위험했습니다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이득 가능합니다. 로샨 또 있는데 자 아래쪽에 정리하러 갑니다. 파일라이다의 선수가 혼자 가서 재배치 좀 쿨다운 돌리면서 동시에 아래쪽 파밍 가져가고 있죠. 최대한 아래쪽 밀면서 나머지가 지금 연막인가요? 그쵸. 2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래쪽 2호 재배치 썼다 라면서 류비 방심시키고 오히려 달립니다. 정말로 빠지게 탑은 이거 연막 시도는 좋았는데 포도가 탑은 나왔고요. 자 여기서 초등한테 지금 다 들어가는 가운데 무슨 탑은 나갑니다. 살짝은 애매한 나고 이벤트 썼지만 대지령선 아직 처음 들어가고 MSS 선수 7호한 지팡이로 버텨내고요. KP 선수까지 오지만 일단은 여기서 오히려 재단 타이밍 가져가는 뉴비 식권도사가 너무 앞으로 갔다가 사망해버렸고 이건 뭐 뒤쪽에서 아군들 빠지는 타이밍에 너무 앞으로 나갔죠. 네, 혈석하나 늘어나는 리나 그리고 로샨 빠르게 먹을 준비하는데 아우 선수 20초 뒤에 돌아옵니다만 20초 안에 로샨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불꽃이 아래쪽 밀어주고 있는데 안 보인다면 이건 로샨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일단은 최대한 분실을 풀어주지만 군사를 소환해서 알기쁘게 치기를 잡습니다. 스턴 넣어버리는데 자 추가적인 스턴 못 들어가고요. 계단 키면서 스냅 딜링 버스에 준비합니다. 자 경갑 써주면서 엠프론도 일단 빠져나가고요. 군사사령관 카나가 모드로 최대한 무기선 데미지 주려고 하는데 지금 겹쳐버렸어요. 바트론도 먼저 사망 군사사령관 다음에 어둠의 검으로 사망 현실부터 빼앗겼죠 이거 지금. 자 MP 이번에도 약간 애매한 한타 보여주면서 파트 선수가 현실부터까지 떨어뜨리는 상황 다시 한번 운영 어그러집니다. 여기서 약간 축구노선 먼저 끊기면서 뉴비 이번에 몰아붙인다면 2차 혹은 경기 마무리까지 가져갈 수 있긴 한데요. 일단 환영창에서 하나에서까지 나와있는 상황 지금 이제 만화를 최대한 태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선수 다운 감소가 아니라 정신력치 마법정력 찍어주고 있고 아 무기선수 끝에서 만화 끊고 있고 리나가 치즈랑 아이 가지고 있는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페이선수도 만화 타고 있고 무기선수 만화 타고 있고 한 번에 다 정리해내긴 하는데 페이선수 만화가 궁극기 한번 쓰면은 마법 막대로 버텨야되는 상황. 자 NP 뭔가 되게 조잡한 한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불씨를 막는 능력 그리고 레인을 하나 밀어놨기 때문에 일단 보험은 확실한 상황. 7호한 지팡이 이후에 달달로스까지 올려주고 있고 자 이번에야말로 좀 정교한 한타를 하자. 한타 어쨌든 레인을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한타 한 번만 이기면은 그대로 병영 한 레인 밀어낼 수 있는 NP거든요. 내면서 골드만 없는 스탠 없고 어쨌든 골드만 쿨다운이기도 하고요. 이 다달로스 한 방에 다 몰아내겠다는 건 더블 데미지까지 먹습니다. 자 스벤 더블 데미지에 다달로스 공속 찍어주고 있고 궁까지 키면 진짜 한 방에 다 녹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 제단에 대한 시야가 없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위치 잡아주고 있는데 자 카카 선수 현재 보석 빼앗은 현재 보석으로 시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다의 선수 중갑을 쓰고 있긴 하지만 자 아래쪽 일단 밀어주고 엠비 선수도 일단 미드레인 정리해주고 모든 레인 압박 시작합니다. 이쪽 레인이 한번 자연적으로 밀리는데 스벤 일단 더블 데미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여의봉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냥 아래 한 웨이브만 밀어주고 바로 빠집니다.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 실용한 지팡이 빨리 뽑아내야죠. 네, MX 선수도 파밍 가져가고 있고 사나와 야차 이후에 링킹의 구슬 그냥 스텝만 어마어마하게 올려주고 있는데
미나 위치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걸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긴 있거든요. 어드건 사용해서 미나 안전하게 포탈. 아오이 선수는 그냥 뒤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드에 압박하는 뉴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아래쪽 2차 밀렸고 미드 2차도 지금 밀리기 직전이거든요. 그냥 밀린다고 봐야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복포탑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3차 드립 시작합니다. 방어의 문양 있는데 장타 사용해서 아오이 선수 돌아가고 아오이 선수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용 돌린 거고요. 애쉬 선수 옆면 지팡이 살짝 끝났구만. 만화가 목소리 납니다. 그래서 페이스 선수 만화 채워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오이 선수 파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면 외상값은 갚겠어. 진짜 방랑 기사는 한 명뿐이. 200골드까지 돈 모았습니다. 불꽃령 10만총 올라가면서 일단 물리 데미지에 대한 내성 키우고 있고요. 자, 7용화 지팡이 나오는 슬라다. 자, KP 선수 1경기부터 슬라다로 정말 제대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자, 2경기도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지. 또 3차 포타 데미지가 누적되기 직전이죠. 여긴 또 크립들이 뒤에서 느꼈기 때문에 크립들 어그로 생각보다 5초간 3에 남아있습니다. 715까지 깎았고 연막 쓰고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레인 막느라고 분산되어 있고 아간이 없어지는 타이밍에 전설관 그냥 먼저 들어가서 물어야죠.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먼저 들어왔고요. 아, 전멸로 빠지는 대지력. 카카 선수 운영 매우 좋습니다. 오늘 일단은 재단 쳐주고 잠시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멸 피해지 못하고요. 일단 여기서 제배치를 한번 빼주고 다만 스킬을 많이 빼주지 못하고요. 지금 근데 묶었어요. MSS 선수 이거는 속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장이 붙고 묶었죠. 전장을 풀어놓고 이거 제배치기 7화지파 키고 안쪽에서 리나 불어줍니다. 7화지파 키지만 리나는 전장하게 밥이고요. 자, 리나 바로 돌과 집중해서 폭포령 풀어놓고 들어가는 수배 친구 이어지 있고 클라가모 쓰면서 파트 선수 버티지만 사망합니다. 뒤에서 KP 선수 스턴 넣어주지만 일단은 4대4 교환한 상태로 7화 지팡이 사용한 용만 빠지고 있고요. 이거 계속해서 스턴 넣어주고 과연 염병 지팡이 대기하다가 빠져나오고 스턴은 맞습니다만 자 쫓아가는 대기령 리나 스턴 이어지고 사망하자. 위쪽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위쪽에 크립들 이미 들어가 있고요. 최대한 미드를 지금 밀어보려고 하는 유비긴 한데 불꽃령 골드발 있고 리나도 방금 골드발에서 돌아온 거라서 이번에 또 죽으면 진짜 미드 밀립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계속 크립들이 재단이랑 조각상 정리하고 있거든요. 안쪽에 들어가서 화영대부터 제거해주고 있는데 케이 선수 전멸하고 타게 잡고 있고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강화의 문양 쓰고 자주지만 스턴 넣어주는 케이 선수인데 일단은 강화의 문양 한번 사용해줬고요. 3차부터 그래도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7월달 키고 리나 한번 더 들어갔어요. 골드바는 빠져주고 여기서 4대 피고 게임 끝납니다. 뉴비 여기서 무조건 다 살아나가야 돼요. 7월달 키고 딜링 넣어주고 있는 스맨 하지만 2호가 계속 세이브 넣어주고 있고 전작이 코코 일단 군사선관 잡아냅니다. 막 군사선관 골드바를 있고요. 페이스 선수도 이제 만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페이스 선수 두기 선수도 다름도 버티지만 켰어요. 그렇다고 해도 계속해서 속박 걸리고 수속 걸리고 카카 선수 여기서 잡히고 케이프는 7화지파 켰지만 어둠의 검 이제는 현실보다 빼앗았죠. 그러면서 위쪽은 자연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 이제 미드 달리면 되는 상황. 치즈까지 사용해가지고 간신하는 슬라다. 하지만 골드발이 앞으로 50초 동안 없는 리나. 그나마 리나가 혈석이라서 다행이죠. 이것도 스벤 골드발 뽑으러 가는데요. 선수는 잔영 미드 한판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밀어놓고 스냅 골드발 뽑아내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지령과 리나가 없는 상황. 현재 보도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구조물 사용하고 풍전사 일단 바로 녹여버리는데 풍전사 스턴 넣어주고 스맨 그리고 대지전사가 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 들어가고요. 일단은 환영창기사 유효가 그냥 후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침묵 끝나자마자 바로 궁사역으 리나 살아나는데 대지령 아직 안 보이고요. 자, 미드도 병영 대지 상대 많이 넣어주고 빠지는 NP
지휘 부대가 되었다. 자, 일단은 현재 보석에 위치가 꽤나 애매한데요. 이건 좀 쓸만하겠어. 나무 사이에 죽어서 아직도 여기 있는 건 아니겠죠? 아, 여기 있네요. 현재 보석 아직도 나무 사이에 떨어져 있고, 이거는 MS 선수가 가다가 이게 뭐야? 길 가다가 전멸당했고. 핑. 이거는 옵저버가 지금 핑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환영창 기사 MP 선수라면은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현재 보석 아 계속 끝머리에 밤시아가 원망스럽네요. 자, 그 와중에 이온은 태양의 문장 준비하고 있고요. 앞쪽에는 환영들로 밀어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로션 한탈에 대비해야 되는 양팀 찍은 거 확인했고요. 현실 보석 불꽃용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현실 보석을 이제 양팀 다 아무도 안 들어주는 가운데 링크의 구슬 나온 대지러 카카 선수 정말 부자예요. 물론 그만큼 2호도 잘 크고 있긴 합니다. 2호도 3킬 5데스 20호씩, 대정도 2킬 6데스 20호씩 잘 먹을만 하네요. 다만 지금 골드부활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뉴비 입장에서는 알기스가 필수적이고요. 생각보다 좋은 물건이구나. 더블 데미지. 말이 일단 서로 시합 보고 있습니다. 이 NP의 감시하드는 상대방의 관찰화드를 보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불꽃령이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바로 밀어주는 플레이가 좋죠. 아, 근데 투명화로 불꽃령 아저 나갑니다. 그러면서 연막 풀렸어요. 지금부터 그리고 어드의 검 쓰고 리나 어제검으로 빠져나갑니다만 레인 정리하는 상황. 이거 와드 디와딩 하러 가면은, 자, 여기 감시하드 있다는 거 재배치 바로 들어가면서 다이어 중부 병영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거리 병영 밀어내고요. 다이어 중부 병영이 빠져라, 파괴되었습니다. 자, 경갑으로 버티고, 자 2호 근데 남아있는 저 딜링 대사 받아내야 됩니다. 원거리 병영 하나 밀어내기 위해서 일단 재난 사용했고요. 타들 언제 날아오죠? 자, 날아옵니다. 오, 그 와중에 멸리드도 한번 터지고요. 자, 그래도 죽진 않은 파일라이다의 선수. 자, 아래쪽에 크립들이 밀고 있는 가운데 미드 근접병원, 그리고 아래쪽에는 3차까지 남아있는 상태. 야, 스펜 이거 시작 하나요? 이번에는 MP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불키는 상황에서 아 이거 빨리 막긴 막아야 되는데 불꽃령 아래 3차 밀어요? 아 이거는 시간만 벌어주면 된다는 건데, 자 먼저 포탈 와서 불사령만 풀어주고요. 아우 불사용합니다. 포탈 끊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리네우드 끊어내고 리나, 자 MS 선수 공기 타이밍 못 잡았고요. 자 일단은 뒤로 빠져나가는데, 자 그동안 아래쪽 3차 밀리고요. 자 불꽃이 돌아와서 아우 선수는 전선에 전부 사망하지만 이제부터 빠진 거 봤어요. 환영창기사 2호 세이브가 안 되지만 일단 빠져나가네요. 환영창기사 자 카카 선수 리키엔 구슬에 일단 영원창 맞고요. 2호가 힐링 넣어주는 가운데 일단 리나 꺼내고, 리나 골드바 없지만 알겠 수 있고요. 시간으로 지금 만화 검 상황. 환영창기사 세이브 넣어주고 있는데 파일라이다이 선수가 살렸어요. 사람 살리는 명의 파일라이다이 선수. 자기 자신도 살았고요. 언덕 위에서 자 나는 이제 포탑이다. 아 포탑인데 포탑 때리지 말아주세요. 타워 디펜스 실패. 아 그리고 쫓아갑니다. 카카 선수 유레신하고 뛰어놓고요. 뒤에서 엠비도 살리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화영창에다 침묵 풀렸지만, 아 이거는 추가적인 플레이 안되고 페이스 선수가 빨리 복귀했고요. 자 파트 선수 최대한 많이 이동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무기 선수 사망하니까 골드만 없고요. MS 선수는 사망하지만 S 선수 치즈 먹고요. 자 파트 선수가 칼갑으로 잡아내고, 일단은 알기스 치즈 전부 다 소모시킨 끝에 뉴비 일단은 상대방 5인 다 전멸을 시키긴 합니다만 자신들 3차를 내주고 시작한 한타라는 거. 칼날 갑옷으로 대지럼까지 잡아내면서 일단 파트 선수 골드바울은 없지만 상대방이 밀지 못하는 그림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리나 빨리 막아야 돼. 그나마 이거 리나가 막을, 이거 만약에 한타 진짜 1분만 더 불었으면 크립들이 밀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병영은 자 이제 니들을 얼마나 빠르게 밀 수 있냐가 중요하고, 크립들 때문에 정말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뉴비의 기지. 자, 일단 수입 1위는 리나. 하지만 스벤의 수입이 4위까지 내려갔고, 자 골드부활은
2분 뒤에 돌아옵니다. 일단은 티나는 불발 돌아왔고요. 자, 불꽃령 살아난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NP. 그래서 정말 한타 강한 조합 가져온 만큼 한타 제대로 들어갑니다. 멸류 나온 리나 이제 평타도 상당히 세고요. 자, 그 와중에 알기스 치즈 다 소모했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아직도 현재 보서 이제 나시한데 좀 관심 좀 미니맵에 뛰지 않죠. 자, 더블 데미지룬 나와 있고요. 지금 환영화룬 일단은 리나가 더블 데미지룬 먹고 딜링을 넣어준다면 그냥 아플 것 같은데. 이거면 외상값은 갚겠어. 진단사령관 무이큰갑 바리골을 남기고 있고 설마 페이스 선수가 이거 현재보석 보나요? 또 와드시아 사거리 밖에 정말 오묘한 곳에 떨어져 있는 현재보석. 이거 아마 사라지자마자 아래쪽 밀어줄 것 같고요. 일단 로션 타이밍을 잘 버텼기 때문에 NP 딱히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알기스 치즈를 자신들이 좀 힘들긴 했지만 다 내줬고 그 말인즉슨 이제 자신들이 제대로 한타 한번 한다면은 그냥 여기서 끝이 난다는 거죠. 또 이거 리나 골드바 뽑으러 갑니다. 환영화 룬으로 쓰다다 시야 확보해주고 있고요. 자, 아래쪽은 불꽃을 한번 밀어준 이후에 후면은 엠비언스가 또 순식간에 밀어주고 있고요. 군사의검 2레벨 준비합니다. 그리고 화염창기사 지금 아클레 반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템도 남아 있고요. 동시에 뭐 사나와 야차도 원한다면 바꿔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뉴비가 지금 위쪽이나 지금 미드 쪽에 크리트 밀려가서 이렇게 우회공격 방지가 풀려 있을 때 바깥으로 한타러 가면 이후 이제 재배치로 병영 하나씩 까버릴 수 있습니다. 타라스케 심장 골드바에 버리고 가져가고 스벤은 여의봉.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NP의 이런 최근의 운영은 골드바를 아끼고 과감한 템 선택이 가능해지는 게 어쨌든 항상 레인을 밀어놓은 상태에서 한타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한타를 설령 이긴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3차까지는 못 들어온다라는 점. 박스 선수 시야 넣어주고 오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지고요 쭉 이탈합니다. 이거 시야로 봤죠. 감시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 보면은 뒤쪽에서 MB 선수 들어가고요. 뒤로 빠져나가는 뉴비의 영웅들 여기서 나무 되어진 거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언덕 위에 와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꿀만 한데 감시와드를 저는 2호가 들고 있긴 합니다. 2호 와서 여기서 감시와드 박아주고 언덕 위에 감시와드 박아주고 시야 장악해야죠. 시야 장악 여기서 연막 쓰고 2호 먼저 물 생각인데 링캔의 곳으로 걸려있고요. 옆에서 연막으로 찔러 들어오려고 하지만 시야 없어지면서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영을 지켜야 돼요. 지금 위쪽 병영에 리나 보여주고 있지만 또 아래쪽 병영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 일단 링캔 곳을 풀리고 자, 이렇게 링캔 곳을 풀리고 침묵 걸려있지만 사용창 다 버티고 아 이거는 화룡들로 조금씩 원거리 전투 병영 깎아내고 있고 한 번에 5대1씩 처음까지 밀어냅니다. 상으로 뜨고 사용창 다 스턴 걸렸는데 링캔 곳 하나 더 걸어줄까요? 일단은 더 걸어주고 여기서 2호 세이브! 아! 죽입니다. 자, 이러면은 정말로 스킬 잘 뺐어요. 지금 2호 스킬 다, 지금 2호 재배치로 상대방 스킬 다 뽑아내고, 이러면은 신의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라구나 블레이드도 뺐고, 전진적인 부킹도 뺐고, 2호도 안 죽었고요. 아, 이거는 뉴비 방금 스킬 다 빠진 게 너무 아쉽죠? 현재 보석 아직도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베이지령 현재 보석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엠 선수 상대방 스킬 다 빠졌으니까 나 또 들어간다. 아까처럼만 하면 되죠. 일단은 리나 묶어놓고 링캠 풀고 자 그리고 분신들로 전체 병 때려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10 플러스 20 찍어주면서 체력 4435 자, 화룡들로 밀고 싶은데 계속 역장 써주고 있는 디서프터 일단 궁극기 풀어서 넣어주고요. 궁극기 풀어서 10%에서 갑니다. 아무래도 궁서프 슬라다 붙었고요. 슬라다 7월 8일 썼지만 이쪽에서 그냥 잠금 버립니다. 고등화 있는 슬라다 바로 고등화 쓰고요. 사실 뒤쪽에서 시간만 풀어주면서 전쟁이 폭풍 매우 좋지 않은 곳에 들어갔고
자,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그렇습니다. 케이스도 골드발하고 스맨 이제 힘 뛰는 상황에서 화력차입니다. 일단은 빠져나 이어 제베치 쿨 또 돌아왔어요. 자, 일단 들어가서 대지랑 붙어주는 파트 선수 지금 빠지면서 파트 선수 자 운영해주고 또 부 선수 스턴 링켄에 막혔어요. 7-18 카카오 녹여버린 파트 선수 선수 골드발 부 선수 7-18 끝나면은 꼼짝 못해 들어가죠. 자 언내검으로 일단은 한번 피해주고 파일라이다의 선수는 앞으로 들어갔지만 어쨌든간 제베치 너무 썼기 때문에 순고한 희생 케이크 선수 그냥 버텨주고 있는데 아 역전의 명수! 자 SG 선수가 킬을 가져가지만 파트 선수 죽기 직전에 빠져나가고 일단 SG 선수가 골드발에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잔영 있습니다. 리나 골드발 자 서로 모두 골드발 활용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크립들이 시간만 끌면 크립님이 다 해주실 거야. 미쳤습니다. 한타 골드발하고 열심히 막고 있는데 시간만 끌면 크림님이 다 해주실 거야. 우리 크림님을 믿어. 아 여러분 도타는 10명의 찌끄레기들과 크립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1대1 만들어서 NP 운영의 승리 이런 뉴비의 강력한 창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운영을 보여주면서 경기 1대1 만듭니다. 이제 오전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3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아였습니다.